이번 시간에는 3중 보호라인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형성시켰죠? 짧은 가닥으로 한번 넣어줍니다. 원가닥을 회전을 시켜주죠. 반드시 감아야 됩니다. 구멍을 넣습니다. 넣었죠? 끝가닥을 반으로 접어서 다시 한번 더 조임을 해준다는 거죠. 3중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3중 보호라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가닥입니다. 원가닥을 루프를 형성시켜서 집어넣죠. 반드시 원가닥을 감아야 됩니다. 감았죠? 구멍 속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으로 접어서 집어넣어주면 3중 조임이 되겠죠?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3중 보호라인 매듭법이었습니다.